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갚아주세요. 이제 3월인데 여러분, 올 한 해 2015년은 좀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이 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피신하였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은 신고하는 거예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왕편이지 바위편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적국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자, 그 사도행 이 사무엘상 21장 10절 15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오니까 이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놈이 얼마 전에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이고 다윗 죽인 사람 만만이라고 막 이렇게 칭송을 받고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살려두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시편인데,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21장 10절 11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바로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고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차인데, 우리가 어디 있는지 가서 잡아갖고도 죽여야 될 인물인데, 아, 지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 기회가 아니냐, 이거 죽여버리자. 아, 지금 이런 그 모의가 꾸며지고 있는 그런 때에 꼼짝없이 죽게 됐잖아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일단 갇혀있고, 요 결정만 내리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기도가 시편 56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두 가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돈 뭐 이런 거 다 의지할 거 없어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뭘 가르쳐주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남은 인생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제어에 보면은 이런 말 있죠. 요낫 엘렘 르호김. 무슨 말인지 모르는 히브리 말로 요낫 엘렘 르호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백성을 위하여. 물론 다양한 번역들이 있어요. 무슨 뭐 참나무 위에 앉은 비둘기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그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경이라든가 또는 아람어로 번역한 이 탈굼 같은 성경에는 표제어를 이렇게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다윗이 드린 기도,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나중에 시로 다듬었겠죠. 이 시편을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했느냐, 예배의 의식에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멀리 떨어진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교회 맨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가까운 데도 잘 안 와요.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뭐 먼데 사는 사람은 명절 때 다 와도 3번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세 번 오고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멀리 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그러면 이 시편을 읽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 성전이 늘 가깝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아 오늘 주일이네 그리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낫 엘렘 루호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일주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백성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이걸 주셨으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려달라고 왔는데 가둬놓고 지금 신하들이 모여서 저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긴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1절, 2절, 5절, 6절에 보면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아주 그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우니. 또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연금되어 있잖아요. 갇혀 있어요. 저쪽에서 죽이자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편안한 적이 없어요. 목동 생활할 때 이제 그때 이렇게 지나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여가지고 국가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10여 년 동안 편한 적이 없어요.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갖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계속 도망 다니는 거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도망가. 옛날에는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높이는 자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권력적으로 사람은 권력적으로 가게 됐어요. 예? 보기만 하면 신고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에서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1절 2절 5절 6절에 보면은 종일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 종일 하루 종일 그 말이죠. 종일이라는 말이 세 번 사용돼요. 종일 나를 치며 그러면 종일 치며 저들이 종일 나를 칩니다. 또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또 종일 나를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루 종일이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365일 여러분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너무 힘들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힘든데 예? 여러분 하루 종일 365일 10년 이상 늘 도망자로 이렇게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종일토록 자기에게 고통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쉴 새 없이 몰려오는 자기의 두려움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짧은 소견에는 당연히 그럼 하나님이 당장 큰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0년 이상 고난이 계속 옵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병도 엄청나게 많이 걸렸어요. 병도. 아픈 적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이 많이 오는 거예요. 양칠 때도 골리앗을 죽일 때도 이스라엘 사울왕 시나일 때도 항상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에이 하나님 안 믿는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자꾸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 고난을 많이 줬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 고난이 올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선하신 뜻이에요. 나를 위한 선하고 유익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로 쓰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었어요.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에게 쫓겨댕기지만은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이끌고 갈 목자와 같은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 미래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왕,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표상인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엄청나게 쓰시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연단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에 고난이 많고 연단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도 고난과 연단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크게 쓰시려고 지금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친구 보니까 엄마 아버지 돈도 많아가지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방학 때마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여러분 막 힘들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일하면서 자기 꿈을 키워가면서 막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예?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중에서도 제일 센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훈련이 센 군대예요. 해병대, 공수부대, 해병대 수색대, 막 이런 해병대 수색대, UDT. 바다 땅 바다 밑으로 샥 댕기면서 폭탄 붙이고 댕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UDT. 해병대 수색대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바다로 뛰어내리는 애들이야. 얘네들은요.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훈련이 엄청나게 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복을 주시려고 할수록 연단이 심해요. 연단이.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연단이 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을 주실 때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도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는 은을 연단해가지고 순 은을 만들어내고 예? 풀무는 금을 연단해가지고 불순물 빼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알프스의 고산지대에 가면은 꽃이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꽃이 있다 그래요. 에델바이스. 여러분 아시죠?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여기 나오는 꽃인데 그 이제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에델바이스가 어디서 피냐면은 알프스 산 꼭대기에서 핀대요. 거기는 항상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혹한이 막 몰아치고 바람이 막 쌩쌩 겨울바람이 이렇게 부는 곳인데 그럼 꽃은 다 죽잖아요. 원래 겨울은 다 죽고 봄에 이렇게 싹 피어나는 건데 그 겨울에 안 죽어. 안 죽고 살아남아서 거기서 꽃을 피우는 게 에델바이스라네요. 그런데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불고 추우면 추울수록 거기서 살아난 에델바이스 하얀 꽃은 더 이쁘답니다. 더 이쁘대요. 이렇게 아주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에델바이스의 꽃말을 연단과 희망이라고 합니다. 연단과 희망. 그러니까 이 연단과 희망, 그게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몇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하도 재방송만 해가지고. 아, 명화죠, 명화. 인간이 만든 영화 중에 정말 위대한 영화입니다. 명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나중에 그 당시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독일에게 이렇게 침략당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 주인공 트랩 대령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도망가면 잡히니까 위장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위장 공연을 하고 이제 싹 도망가잖아요. 영화가 그 위장 공연을 탁 하는데 마지막에 나와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에델바이스를 불러요. 애국가와 같은 나라예요. 노래예요. 예? 내가 잘 부르면 한번 불러드리겠는데 못 불렀고.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Every morning you greet me.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Small and white, green and bright. 써왔어요. 제가 여기다. You look happy to be me. 그래서 쫙 노래를 부르는데 제일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Bless my homeland forever. 나의 조국을 영원히 축복해 주소서.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이 도망을 가는데 마지막에 그 여자 주인공이 하이로 쫙 울리는데 제가 그걸 청년 때 듣다가 이제 반해버렸어요. 와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예.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독일에게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에델바이스처럼 모진 혹한을 이기고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날을 희망했다랍니다. 희망했다래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디서 핀다고요?
제일 혹한이 불어오는 곳, 제일 추운 곳,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곳, 거기서 살아남아서 핀 꽃이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꽃으로 피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에델바이스로 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세요. 연단시키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연단시켜서 훌륭한 인격자로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저도 경험해 보니까 고난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고난당할 때 겸손해지고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연단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잠시 후에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과 더 크게 쓰임 받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연단을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지금 막 절체절명에 이제 막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예? 여기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죽이자. 저놈 시켜 죽이자. 기회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했을 텐데 절망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절에 나오고 하나하나 다 따지면 여섯 번인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화면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 지금 두렵잖아요. 곧 전령이 와가지고 끌고 나가서 죽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몰려오겠습니까? 예? 두려워하는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문만 열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이렇게 담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기 지금 하나님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세 번에서 여섯 번 나왔잖아요. 6번. 예?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오늘 말씀 들었는데 돈, 권력, 세상, 사람, 뭐 인맥 이딴 거 하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는 오늘 다윗처럼 이제부터는 나도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고난, 문제, 사람, 환경 이런 거 바라보면은 여러분 자꾸 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자꾸 커져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눈 요만하게 만들어서 굴려보세요. 한번 눈 오는 날. 나중에 얼마나 해져요? 이만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작아져야죠. 문제만 커지고 그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은 인생의 문제가 자꾸 작아집니다. 아주 작아 보여요.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믿음이 없을 때 바라보던 인생의 문제가 먼지도 안 되는 거라니까. 헛개비인데 헛개비를 보고 두려워서 쓰러진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제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무슨 환경, 문제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걱정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 마음에 뭐가 와요? 확신과 평안이 몰려와요. 평안이. 여러분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평안이 있는지.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수사법이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새벽기도 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셔서 여러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여섯 번이나 지금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결심했어요, 오늘. 그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시면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특별 새벽기도가 열리는데 나와서 기도하세요.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난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건 좀 번역이 너무 약해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 개역 개정 읽기 전에 개정에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훨씬 좋은 번역인데 이거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표준세 번역이라든가 공동 번역 이런 성경들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건 볼 수 없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전부 다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이게 그 기도의 그 의미가 살아나요. 그냥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지금 막 절박한 상황상 기도가 다 죽어버려.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급하면은 기도할 때 뭔 말이 나옵니까? 예?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오나요,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나와요.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 놓고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운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잊어먹어도 하나님 안 잊어먹어요. 문제 거기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절박한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보면 두 소경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예?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무에 쫓아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엘레오라는 말인데, 엘레오. 아까 여기 저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되게 번역이 돼서 얘기했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를 70인경에서 엘레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엘레오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로 신약과 구약에 일관성이 없게 번역했어요, 우리말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으면 훨씬 더 은혜스러울 텐데요. 1절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 보고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됐어요?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똑같이 기도했어요. 엘레오예요.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청구서를 내밀고 무슨 내가 꿈꿔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기도하고 달라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생업의 터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건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아, 참 흥미로운 기도래요. 계수했다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유리함, 떠돌아다닌 방랑자 생활 10여 년 아닙니까? 어디 가서 잘 데도 없어요. 동굴에 가서 자고 땅바닥에 자고 도망댕기고 맨날 이런 불안한 생활을 했는데 그런 유리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매일이 그런 생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거를 다 계수하고 계셨다 그래요. 계수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막 눈물 흘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럴 때가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그냥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걸 다 계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고백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도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욥기 3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감찰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시. 여러분은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나 지금 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자기 인생길을 다 하나님 어떻게 다 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머리통으로 집에 가서 다 세가지고 개수 세갖고 오시면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셀 수 있나요? 못 세요. 아무리 머리가 많지 않아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니까 그거는 여러분에 대해서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혼자 슬퍼서 울 때도 하나님 다 거기 계세요. 에? 야, 인생 나 혼자 남았다. 이 박복한 뭐뭐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뭐 혼자는 무슨 혼자예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머리털까지도 다 셀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자세하게. 다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걷어가시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보호막을 걷어가는 날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확신 속에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또 드려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 시인이에요. 시인. 예. 기도도 시적으로 해. 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의 눈물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흘린 눈물을 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 눈물을 어떻게 달라는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수없이 흘린 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8절을 묵상하다 기도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한편의 시로도 너무 멋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가 참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요 눈물의 사람이에요. 눈물. 오늘 현대인들이 좀 눈물을 잃었습니다. 눈물을 잃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분노 조절이 안 돼. 요새 계속 나오죠. 형제끼리 싸우다가 70이 넘고 80이 넘는 할아버지들도 화가 나가지고 옆촌을 가져가서 형하고 형수를 쏴 죽여요. 분노 조절이 안 돼. 확 갖다 불을 질러 버려요. 예? 불을 질러 버리고.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회. 우리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져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인간들이 포악해진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 눈물을. 이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물을 큰 그릇에 담을 수 있을 정도라 그랬어요. 주님의 그릇에 담아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릇에 담아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울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테레비보다만 울지 마시고 또 영화보다만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았을까? 아까 연단시키시려고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시편 6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무진장 아플 때 한 기도예요. 뼈가 쑤신다 그래. 앞에나 보면 뼈가 쑤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내 요를 적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에 너무 힘들어서 잠도 안 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누워있을 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로 요가 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그렇게 기도해봤습니까? 여러분 침상을 눈물로 적시도록 기도해봤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기도하세요. 예?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시편 39편 1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것도 아플 때 진 기도예요. 아플 때. 예?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잠잠하지 말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그릇에 담아주소서.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주님이 담았어요. 담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요? 향로에 담깁니다. 향로에. 하나님의 향로에 담겨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어떻게 가요? 그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요. 물론 그건 향이고 여긴 눈물이에요. 은유가 다르지만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지고 공중으로 날아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릇에 담겨져요. 그래서 9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지금 쟤네들이 날 죽이려고 저기서 모의를 꾸미고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떡한다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저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 그랬더니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벽을 바라보면서 왕인데 의사도 얼마나 많겠어 다 끊어버리고 벽을 바라보겠다는 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눈물로 울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의 한 경건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기 씨를 뿌린다는 기도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문맥상. 예?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걷습니다. 믿습니까? 예? 반드시 걷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이제 마지막 두 주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좀 펑펑 우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우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흘린 눈물이 결코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체험하세요. 체험. 목사님 설교만 듣지 말고 여러분 이 설교대로 한번 살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해보셔서 정말이구나 다윗만 이렇게 응답받고 한나만 응답받고 히스기야만 응답받는 게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죽일라 그러고 모의를 꾸미고 자기는 갇혀있고 도망갈 방법도 없는 여기에 얼마나 두려웠어요. 맨 처음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이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더니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바울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확신이 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 찬송제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 불평이 톡 튀어나오고 불만이 톡 튀어나올 때 여러분 돌아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올 때는 힘들어서 와도 기도하고 번려고 나갈 때는 다 흥얼흥얼 찬송 부르고 나가요. 왜?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사순절 기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믿음과 이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가 막 펄펄 이 봄에 이 사순절 기간에 넘치는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더 복 주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감사함으로 연단을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거 절대 의지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내일 새벽부터 늘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